노동위원회 출범하는데 뭐 공감을 시도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얻을 방법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에는 필요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쟁점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일에 공론화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칼럼도 제가 봤는데요. 이제 시도 통합을 넘어서 수도권 일거 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남북 경제 구원하는 거대한 구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시도 통합이 왜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 통합은 시도가 가지고 있는 혁신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지방 정부를 만들므로써 혁신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것을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또 확보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수도권이 지금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자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현실, 지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지금 전 지역이 이 지방정부의 초강력화에 나서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행정통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과거 회기형이 아닙니다. 옛날 경상북도에서 대구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경북이 분리됐는데 그 분리된 모습으로 새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새롭게 이합 집산의 형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혁신까지 이루어가면서 각 지역별로 중핵도시, 거점도시가 성립되고 그 거점도시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합침으로써 또 그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하면 인구가 500만이 넘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각자 특장점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뭐 구상하는 건가요? 권역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북부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그쪽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구 경상권은 우리 교육의 이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항, 경주 이쪽은 새로운 신소재,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것을 행정통합으로 엮어내려면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되나요?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새롭게 무엇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부터 혁신을 통해서 그것이 광역 단위에서 하나로 엮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충청권의 버금가는 또는 호남권의 버금가는 그런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하는데 앞으로 네. 이제 어떤 데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탑다운으로 이제 주로 추진을 했고 과거에도 이제 지방의회라든지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그 가감 없이 그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것이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역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동안 이제 뭐 예전에도 우리 이제 행정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전에 경제통합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만 네. 이 시점에 왜 하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고 네, 그만큼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님과 지사님이 그 문을 이제 활짝 열어젖혔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이거 한번 서둘러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도래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들의 그 숙성된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이제 이게 행정 통합에 좀 참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지역의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분산돼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세요? 네, 저는 뭐 모든 그 현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그 발전에 기회도 주고 또 지방 분권도 강화시킬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힘을 맞들어서 각자 존재하면서 힘을 맞들을 때 또 기대되는 장점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이쪽 측면 저쪽 측면을 다 소상히 알려서 주민들이 좀 판단해보게 그게 역점을 두신 거예요. 현재 대구경북의 상황이 어떻길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지금 뭐 왜 이게 필요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구경북의 행정이 분리해서 그동안 대구경북 분리행정의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어서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번영하기 위해서도 500만 정도의 단일 행정 그리고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그리고 통합 신공항과 또 국제항만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로 가야 우리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발전을 국토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도 열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논의의 실천적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됐죠. 이제 공론화가 시작되는데 뭐 공론화 위원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특별히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 통합은 시도민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론들을 시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시도민들이 충분한 토론하에 시도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가계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장 문제고 행정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따로 경북 따로 40년 했습니다. 한계를 느꼈어요. 그 당시 인구가 495만인데 현재 510만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으로 40% 성장을 했어요. 또 세계는 이제 도시 경쟁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500만이 세계적 경쟁 도시를 갖추고 대구는 문화 교육 중심으로 가고 경북은 생산 기반 중심으로 가서 대구 경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상은 물론이고 세계 국가와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똑같은 케이스가 일본의 오사카시와 오사카부입니다. 그리고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합친 800만이 되는데 11월 1일 날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경도와 오사카도가 두 축으로 일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 수도권과 대구 경북이 합친 그런 지역으로 두 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이 안 돼서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서 저 도시장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인구가 경제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대구시 또 경상북도 행정통합보다가 우선 급한 게 경제가 통합이 돼야 모든 그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는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규모가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 합친다면은 500만이 넘습니다. 이 큰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대구시와 도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회장 이제 기획 가신 입장에서 행정 통합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경제 통합은 뭐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게 됐습니까? 지금 주지하시는 대로 저희 경북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로 해서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면은 저희 경제계로서는 경제 용어로 말하면 스케일 메리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합치면은 550만 정도의 스케일이 커진다면은 저희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기업 이제 해외 바이어를 만나거나 또 경제 활동하시는데 이게 구분돼 있어서 어려워졌어요? 구분적이 없지 않지는 않은데 어차피 그 우리 경제계로 볼 때는 경쟁력이 문제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